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4월 10일 이번 총선은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힘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6억 1718만 1920대 국회의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황교안이 당대표에서 사퇴한 직후 원내대표로서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을 지냈다. 제20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1958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태어났다. 광주제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에 진학한 그는 1980년 서울에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대학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 심재철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무료 필수 예방접종 확대, 휴대폰 및 통신요금 인하, 아파트 관리비 부과체계 표준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 등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시민단체 270여 개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주관단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선거 공약 이행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경기 안양 동안을 심재철 후보 이재정 리턴 매치로 4년 전에 이어 양당 후보가 다시 격돌합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외나무다리 승부를 벌이는 국민의힘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안양동 하늘은 심 전 부의장이 16대부터 20대까지 내리 오선을 할 정도로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습니다. 평촌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누가 잘 해낼 수 있을지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안양 발전의 시계는 멈춰섰습니다. 평촌 1기 신도시 정밀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일꾼이 필요합니다. 6선에 도전하는 심 전 부의장은 경륜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안양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할 줄 아는 경륜 있는 큰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수 자존심과 진보 확장을 놓고 안양동 하늘은 경기 중부권 최대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후보의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사생활 논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안양동 하늘 후보의 미성년 아동협박 혐의와 상간남과의 불미스러운 사생활에 대한 입장 표명과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재정 후보가 상간남의 미성년 자녀를 협박하려 한 것은 잔인한 아동폭력이라면서 방송 후 합리적인 해명과 입장 표명을 기대해왔으나 최초 방송 이후 유튜브 운영사 측의 화면 차단만 요청할 뿐 가세현 측에는 법적 대응조차 없다는 것은 이재정 후보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만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와 도시의원들은 이제 이재정 후보가 주민에게 답해야 한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사실이면 사과는 물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전엔 이재정은 변호사 시절 성희롱을 당했던 후배 여성 변호사에게 피해 사실을 문제 삼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내부 게시판에 이 의원의 언론 인터뷰가 실린 직후 A 변호사가 글을 올렸다. A 변호사는 그래서 제가 법무법인 이름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종용하셨던 분이 바로 이재정 변호사님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저분이 저한테 하셨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지금도 손이 떨린다고 했다. 게시판 글 내용이 퍼지자 법조계에선 이재정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들은 이재정 후보가 모 대학의 야간 과정 언론 홍보대학원 재학 시 동문이었던 상간남 이모 씨의 처와 상간남의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협박 공갈한 것을 보도했다며 이재정 후보는 당시 상간남 이모 씨의 처에게 미성년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을 알고 있다며 아이들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이혼을 종용했고 상간남이 이혼하기 전부터 서울 잠원동에서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며 언론 홍보대학원 동문들에게 단체로 집들이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후 상간남이 이재정 후보에게 이별을 선언하자 이재정 후보가 칼로 자살하겠다며 위협하고 상간남을 차에 태워 시속 160km로 달리며 동반자살을 협박했다고 보도했다며 방송된 육성 녹음에 따르면 이재정 후보는 상간남의 미성년 자녀의 등하교 시간을 들어 상간남 부인에게 이혼을 협박했다. 성장기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가장 저열하고 잔인한 아동 협박 공갈을 한 것이다. 상간남의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아동 협박 공갈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사람의 국회의원 출마는 전국의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50만 명이 시청 조회한 이 방송으로 안양동안을 이재정 의원의 불미스런 사생활과 행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우리 안양 시민들은 참으로 괴로운 심정으로 이재정 의원의 합리적인 해명과 입장 표명을 기대했다면서도 그러나 6개월간 이재정 후보는 유튜브 운영사 측에 화면 차단만 요청할 뿐 실제 방송을 했던 세이엔터나 가세연 측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명예훼손 운운하며 즉각 고소 고발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것을 보면 이재정 후보가 사실임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재정 후보의 상간남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력은 결코 묵과돼선 안 된다. 그것은 성장기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가장 저급하고 잔인한 아동폭력이고 협박 공갈에 해당한다. 학부모들의 불안과 이재정 후보의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확산될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재정 후보는 국회의원 출마에 앞서 자신의 충격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 주권자인 안양동안을 주민에게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면 사과는 물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고 사실이 아니면 유튜브 측을 고소 고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후보가 이상간남 미성년 자녀를 협박 공갈한 혐의에 대해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안양 55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이재정 의원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선출권자인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후보는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재정의 만행들을 폭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재정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을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4월 10일 이번 총선은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힘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심재철은 국민을 위해 부정부패에 맞서 국회의원 2명이 구속된 5천억여 원대 국회 최대 부패 스캔들을 국감장에서 파헤쳤습니다. 온갖 회유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부정부패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바탕이 됐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국회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되는 건데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적용. 심 위원장은 어제 투기 전체 회의에서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 지난 15 원칙이 존중받고 동등한 기회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굳은 심지로 한번 세운 뜻은 어떤 압박에도 굽히지 않는 사람.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해 오늘과는 다른 기적의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심재철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